저희가 X3 지금 차량으로 앞으로 왔는데 지금 X3 차량을 BMW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이런 차량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는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이 얘기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딜러님들이 그런 걸 해주시는데 딜러님 외에 차량만 또 따로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MW 성수 전시장 매니저로 근무 중인 박보라 피지라고 합니다. 피지야? 네. 뭐예요, 그 피지가? 프로덕트 진이었어요. 프로덕트 진이 저희 직업이 생긴 지는 거의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부담 없이 차량을 보러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차량을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승을 보다 직접적으로 도와드림으로써 이 차량의 제품에 대한 네. 정말 그 성격을 네.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BMW는 따로 차량에 관련된 것만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분이 계시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차라서 빨리 좀 어떻게든 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섭외를 빨리 해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제가 빨리 좀 잡았는데 이게 X3잖아요. 네, X3가 어떤 차예요? 차는? 일단 보시는 모델이 코드명 G01, 이제 2018 X3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 뭐예요? G01입니다. G01? 네. 아, 01? 네. 동양인 호주 디자이너인 캘빈 럭의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X3 모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제 2세대 모델이 공개되었고요. 2014년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경 후 나온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3 모델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트림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20D X라인, 그 다음에 30D X라인, 그 다음에 20D M스포츠, 30D M스포츠. 그럼 4개네요? 네. 20D, 30D에서 2개씩?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바로 30D M스포츠예요. 제일 위에 거예요?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D하고 30D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20D랑 30D는 4기통, 6기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력은 어느 정도 재원 차이 어떻게 나요? 이제 20D 같은 경우는 이제 190마력이 40.8. 네. 그 다음에 30D 같은 경우는 265마력이 63.3. 265마력에 네. 63.3. 아, 토크는 굉장히 높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은 네. 기존 세대에 비해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네. 사실 5 시리즈도 그렇고 네. 5 시리즈도 바로 이전 세대랑 요번에 이제 G30으로 오면서 솔직히 딱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진지 않았는데 네.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유지를 하면서 바꾸긴 다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5 시리즈랑 똑같네. 그렇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5 시리즈 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에 대해 깜짝 놀라셨죠? 많이 안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겉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 클래스랑 네. 많이 좀 다르게 클래스는 확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도 다 바뀌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들어서 많이 바뀌었나? 안 팔리는 거 뭐 좀 그래도 BMW인데 좋게 만들었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완전 틀리더라. 30D는 요 M 패키지가 들어간 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다. 정확하십니다. 이왕 30 네. 살 거면은 이거 패키지 넣어서 살 것 같고 네. 진짜 실용적으로 살 거면 20D. 그쵸. 그치. 20D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좀 아쉬운데 M 패키지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쵸. 20D가 얼마예요? 지금 20D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6,870만 원으로. 6,870? 그냥 네. 20D는요? 그냥 20D X라인 같은 경우는 6,58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차이지? 6,580? 이 M 패키지는 한 200 정도 차이인 거예요, 둘이?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얼마예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네. 8,360만 원. 8,36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BMW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차량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BMW를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이 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차 한번 제가 시승해 보면서 네. 또 필요한 어떤 연락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도 여기 지금 성수 지점이잖아요. 네. 성수 지점에 지금 박보라 피지님 네. 박보라 피디님 찾으셔서 혹시나 차량에 관련된 설명 이런 것들 좀 듣기를 원한다 하면 직접 요청하시면은 네. 예,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X3로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느냐 하면 사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또 겨울 시즌이라서 스키장을 또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스키장의 그 대명이라는 홍천 있는 대명 스키장에 거기에 보면 X3가 지금 BMW와 협약을 해서 전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롭에도 하나가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뭐지 서로 그 앞에 스키장 앞에도 하나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데 뒷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이게 아른아른 거리면서 아 저거 되게 많이 바뀌었다 X3 어느 정도 바뀌었을까의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30D입니다 아까 설명 들었듯이 30D 6기통에 지금 260마력대의 토크는 63 정도? 그 정도 되는 지금 굉장히 힘도 좋고 그런 차량인데 일단 이 차량 30D에 들어가 있는 M패키지 차량이기 때문에 M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BMW 자체의 그 노말 버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런 핸들 아 나 이 핸들 너무 이뻐 이 핸들 자체가 그지 않아? 그래서 이 핸들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제 마음에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로말 행블도 이쁘긴 한데 아무래도 요 M 스포츠 패키지 뭐 M 패키지가 들어간 그 핸들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요것만 본다면 지금 이거는 또 6기통이잖아. 6기통에다가 토크가 64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일단 토크가 초반부터 팍팍 나와. 이게 되게 우연인 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CLS 있지. 네. CLS가 얘랑 거의 제원이나 수치가 거의 비슷해. 네, 맞아요. 엔진과 저기 이거 이제 뭐 그런 거로 봤을 때 CLS도 250마력대에 64토크 정도야. 얘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네. 걔도 6기통이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 근데 CLS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좀 나오는 게 느려. 아무래도 벤츠 자체가 처음부터 토크나 마력으로 확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역시 BMW답게 딱 응답선 지금 노말로 그냥 놓고 달리고 있잖아. 시내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미션 반응이 되게 좋아요. 미션 반응도 좋고 토크가 확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줘서 차로 전달해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 심지어 지금 슈퍼조 버튼을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BMW가 주행적인 능력에서는 세팅 자체를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을 많이 부려서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X 시리즈가 SUV긴 SUV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형님 운전하시고 옆에서 타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고 제 나이 또래 이 차를 산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와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도 많이 다니기는 많이 다니지만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치? 드라이브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만약에 이 차를 타고 막 주말마다 어디를 놀러 간다면 좋지. 정말 진짜 실용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SUV 점유율이 되게 많이 높아져 다
당연히 많이 팔리니까 그런 거야. 또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많이 팔리니까 또 많이 만드는 거고 제조사 쪽에서.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은 거야. 찾는 사람이 많은 거야. 나는 SUV를 지금 소유하지는 않지만 사실 SUV를 되게 오랫동안 소유해서 몰고 다녔었어. 7인승짜리 그것도 LPG 차. 나 대학교 때. 그래 내가 막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기아차 있어. LPG 차야. 그거를 한 7, 8년 정도를 몰고 다녔었어. 그런 차도 탔었어요? 그럼. 나 금수저 아니야. 자꾸 럭스 금수저 논란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도 어렵게 내가 학비 다 벌어서 살았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 SUV를 많이 몰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승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넘어온 거잖아. 이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경쟁사들이 보면 GLC 그 다음에 요거 X3 그 다음에 포르쉐 마칸 정도 가격대가 비슷하다라고 보여. GLC가 E20D는 좀 밑에고. 네. 가격이. 네. 가격대로 본다면 GLC라고 마칸도 좀 위죠. 가격으로 본다면 위지기는 1억이 넘어가. 그쵸. 옵션을 넣으면 그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차량 크기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거야. 근데 사실 요것도 할인을 받고 그러면 알겠지만 7,000대까지 분명히 떨어질 거야. 나는 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솔직히 그걸 말을 하면 믿어 의심치는 않아.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이거 자체가 가진 어떤 느낌 자체로 본다면 그들에게 견주어서 요번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네, 물론 요거 진짜. 밑에 또 20D도 있고 20D M 패키지도 있잖아. 네. 20D M 패키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20D 가성비가 좋을 가성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GLC와 비교 모델이 되는 거잖아. 네. 디자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옵션, 그 다음에 성능. 요번에 520D M 패키지 무슨 플러스 뭐해서 그때 우리 했었던 거 있잖아. 네. 그거 보니까 옵션 없는 게 없던데. 아, 7시리즈 그냥 갖다 놓더만. 그냥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 충분히 경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또 계약도 되게 많이 되고 있대. 점점점 많이 될 거고 지금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사람들 캠핑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주말에 저기 다니기 좀 힘들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까지는 아직은 SUV가 막 붐은 아닌데 겨울처럼 뭐 차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파면 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요것들이 많이 이제 이런 영상, 럭스TV 영상을 또 무지하게 많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가지고선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무엇보다 나는 BMW의 할인을 믿습니다! 할인. 할인! 그리고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 아까 맨 처음에 승차 타자마자 우리가 지금 광장동에 갔었잖아. 딱 갈 때는 어우 이거 뭐 이렇게 출렁출렁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 초반 느낌은 그랬잖아. 맞아요. 지금 댐핑이 좀 물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써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 역시 BMW가 주행을 할 때는 그래도 스포츠 주행에 맞게 분명히 세팅을 해놨을 거란 말이야. 특히 이거는 또 30D잖아. 카이엔 정도는 아니야. 카이엔은 좀 딱딱해. 카이엔은 이거보다 훨씬 딱딱해. 딱딱해. 그냥 방지턴 넘어가면 한 번 해주고 가야 돼. 뒤에 사람들 이렇게 돼. 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퉁 해서 잘 넘어가는 정도. 세단만큼 그러니까 5시리즈나 3시리즈만큼의 세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 그리고 엔진이 지금 내가 계속 타고 있는데 부드러워. 아무래도 6기통이잖아. 그러니까 CLS도 제가 형님 차를 항상 얻어 타니까 많이 몰잖아 또. 네, 촬영 때문에 많이 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건 진짜 부드럽고 CLS는 진짜 부드럽지. 진짜 어느 디젤 차하고도 견줘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깜짝 놀래 나도. 근데 이것도 디젤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계속 타 있으면서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기통의 이 디젤 자체가 BMW에서 또 6기통 디젤 BMW가 옛날 530D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폭발력 있지 않냐. 그쵸. 그만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6기통을 믿고, 사실 BMW 6기통을 믿고 사셔도 될 만큼 괜찮다. 괜찮다 싶어. 그렇다고 뭐 무조건 차가 다 제조사에서 100% 사람을 만족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거니까 아쉬운 점 얘기해보면 이런 재질 자체가 비싼 차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차 그러면 이제 비싼 차를 얘기하면은 뭐 1억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7-8천 정도 되면 비싼 차인데 마감이 조금 이런 게 가죽이나 이런 거로 좀 덮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옛날부터 BMW가 5시리즈나 5시리즈도 옛날에 뭐
옵션 다 넣고 우리나라 5시리즈 중에 2000년대 초반때 옵션 다 때려넣으면 무조건 1억이었어. 그렇죠. 그랬을 때도 위에는 플라스틱이었어. 그러니까 징징댈 필요는 없어. 원래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가는 건데 다른 데가 여기를 해버리니까 요즘에 아프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높은 재질이나 싸 보이지 않는 걸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5시리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5시리즈를 탔으니까 5시리즈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5시리즈에 있었던 그 자동주행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을 먹었던 자동주행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자동주행 기능은 좀 빠져 있어요. 그 옵션 자체가.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속도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게 없어서 그런 그거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SUV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여행이나 이런 데로 좀 시내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또 많이 갈 텐데 있으면 참 좋았을 옵션 그런 것들. 세 번째로는 약간 좀 그런 걸까 자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시트 요런 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시트 여기 무릎 나오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수동이고 핸들도 수동이고 그래서 자동을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근데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굳이 찾으니까 그러지 솔직히 시트 맞춰놓고서 웬만하면 시트 안 바꾸거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핸들. 난 핸들 맨 처음에 차 사서 핸들 중간에 한 번도 안 바꾸는 것 같아. 메모리 해놓으면 이제 핸들 벤츠는 이게 그쵸. 전동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핸들이 수동이라 하더라도 운전자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가격을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격이 수입 단가가 뭐 비싼데 그걸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좀 뺀 느낌은 좀 들어. 아쉬운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진짜 찾으려고 막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없어. 딱히 없어요. BMW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라고 막 하기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도 별로다 하기 별로다 할 게 없는 게 또 다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BMW는 되게 뭐라 하냐면 대중들을 많이 이쪽도 저쪽도 흡수를 해서 대중들을 많이 좀 포섭하려는 느낌이 조금 들어. 옛날에는 한쪽만 쫙이었잖아. 쉐어 드라이빙 빠 BMW 살람사 우리는 쉐어 드라이빙이야 그런 쪽에 좋아하려면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진짜 그랬다고 옛날에. 너 5시리즈 옛날 거 안 타봤어? 3시리즈? 아니 타봤을 리가 있겠어요. 겁나 딱딱해 이게 승용이야? 이럴 정도로. 근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에 광부를 했잖아. 근데 호불호가 갈렸지. BMW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이게 사실 경영을 하는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브랜드긴 해.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야. 한쪽으로만 딱 몰아주면 이쪽에만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반대파가 너무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포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뭐. 오늘 X3를 같이 시승을 한번 좀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전달해 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한테 차량 제공해 주신 그 성수 도이치 모터스 BMW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혹시나 이 차량이나 아니면 BMW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시장을 직접 가면 아까 저희 고 PG분 그분한테도 한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많이 좀 여쭤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차량들 많이 좀 지금 촬영하려고 대기 중이니까 기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